안녕하십니까, 홍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뜻깊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스탠리 콤보 영상을 찍었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직접 스탠리 콤보 제품을 합의를 들여서 사서 사용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막 사용해보는 것도 마음대로 사용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스탠리에서 지원을 해줬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너무 뜻깊은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고 싶고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봐드릴 제품은 스탠리 제품의 모델은 SS30이라는 모델을 가진 원형 샌딩입니다. 원형 샌딩기. 이제 샌딩기라는 게 보통 나무 표면을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아니면은 리스칠을 하기 전에 굉장히 편편하고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쓰는 이제 도구인데,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렇게 원형 샌딩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스탠리 샌딩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스탠리 하면은 가성비의 거의 끝판왕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브랜드들의 원형 샌딩기 기준, 속도 조절이 되는 랜벨류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원형 샌딩기 기준 10만원 전후반에 가 있거든요. 스탠리 샌딩기 같은 경우는 3만원대입니다. 3만원. 지금 최저가는 3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3만 몇백원, 3만 천원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일단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수준.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과연 성능은 어떠한지, 정말로 괜찮은지를 오늘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제가 찍어볼까 하거든요. 그러면 스펙은 어떻느냐? 스펙 같은 경우도 정말로 놀랍게도 스탠리 이 지금 원형 샌더 SS30이라는 제품의 스펙이 가장 월등히 높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가 12,000rpm에 250W고요. 디월트가 12,000rpm에 240W, 그리고 마키다 제품이 12,000rpm에 300W. 마키다 제품이 지금 원형 샌딩기 기준에서는 거의 최고봉인데, 그렇다면 스탠리 제품은 13,000rpm이고요. 300W입니다. RPM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와트수도 300W로 가장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이 스탠리 제품이, 네? 이렇게 이제 타 브랜드 중에서도 그나마 스펙이 괜찮은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들이랑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디월트 제품, 마키다 제품, 스탠리 제품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고요. 이제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샌딩 페이퍼인데요. 거치기가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세 기계 모두 다 동일한 샌딩 페이퍼를 붙여서 작업을 했을 때 나무가 갈리는 느낌이라든가 나무가 갈려지는 정도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럼 디월트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한 상식인데요. 이제 전기 원형 샌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8홀입니다. 구멍이 8개가 있고요. 그래서 샌딩 페이퍼도 제가 지금 8홀로 준비했는 거고, 에어 샌딩기 같은 경우는 6홀입니다. 6홀. 컴프레셔 이런 데서 사용되어지는 거는 6홀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 샌딩기를 사용하신다면 꼭 8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장착하실 때는 요 구멍이 여기 구멍과 일치하도록 하셔야지 먼지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물질이 안 생기고 작업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셨고요. 바로 그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샌딩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나무 결이 있는데요, 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세로로 결이 나 있을 때는 방향이 인비트로 가는 게 맞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 가게 되면은, 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르게 작업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작업을 하실 때는 나무 결을 확인하시고 나무 결 방향대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디월트 제품으로 작업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마키다, 그 다음 스탠리 제품, 이렇게 한번 작업을 연달아서 해볼 테니까 작업되어지는 모습에 한번 초점을 두고 한번 봐보세요. 자, 갑니다. 디월트로 작업을 해봤고, 이어서 바로 마키다로 또 한번 해볼게요.
바뀌다가 듀얼트보다 조금 힘이 더 세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라든가 진동이 오 굉장히 더 세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 자 다음 이어서 바로 스탠리로 작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탠리 지금 작업되는 모습을 보셔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나무에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같은 지금 빼빠거든요 거칠기가. 근데도 와 나무가 일어나는 게 지금 스탠리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은 모재에 같은 거칠기에 페이퍼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월트가 가장 힘이 좀 약간 셀 거라고 느껴졌는데 직접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디월트보다는 또 막기다가 좀 더 센 느낌이고요. 그리고 막기다랑 스탠리랑 좀 비슷한데 이 작동을 했을 때 뭔가 좀 살짝 느낌이 달라요. 막기다가 약간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얘는 좀 약간 굉장히 힘이 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작동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지금 회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스탠리 제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막기다 같은 경우는 회전보다는 이제 진동에 어떻게 보면 초점을 또 더 많이 맞춘 것 같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스탠리 샌딩기에 대해서 제가 사용도 해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탠리 제품을 앞에 두 편 정도 찍은 게 있었어요. 뭐 충전 콤보 세트 그리고 파괴한 마드릴까지 찍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샌딩기를 찍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제품들을 찍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 제품들을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평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구매 평들이 95% 이상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전 콤보 세트 같은 경우 와 12만원에 이 정도 성능을 가진 두 가지 제품을 살 수 있었던 게 정말로 너무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파괴한마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이 파괴한마, 파세한마가 뭐 20만원 후반대부터 30만원 중후반까지 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탠리 제품이 12만원이었거든요. 근데도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하셨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품도 더 자신있게 찍을 수가 있었던 거기도 해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스탠리 제품도 지금 나온 지 오래 나왔지만 지금 기존에 또 판매가 많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 평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을 때 이 제품을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제가 보고 또 이렇게 찍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스탠리 제품의 전반적인 느낌이 스펙과 성능은 진짜 웬만한 타 브랜드들만큼 맞춰놓고 진짜 거의 뭐 무조건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이만큼 떨어뜨려 놓았다는 게 진짜 너무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AS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또 2년 동안 무상 AS를 지원해 주시고 이러면은 지금 다른 브랜드들이 미세한 한 끗 차이의 어떤 무언가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할 지언정 스탠리처럼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 유저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계속해서 스탠리의 어떤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사용해본 결과 하루 종일 나무만 작업하시고 나무 샌딩기를 정말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보시다가 나에게 맞는 샌딩기를 찾으셔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안 되겠지만 이제 DIY를 시작하던 아니면 공방을 운영하시던 아니면 샌딩기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로 더 지금 추가분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는 게 3만원에 지금 속도 조절이 되고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운영 샌딩기라면 타 브랜드들이 수리를 맡겼을 때 혹시 돌아올 때 수리비가 대부분 3만원, 4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새 거를 3만원 정도 주고 사서 2년 동안 모터를 무상 AS 보증을 받으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스탠리 한국 본사에서 저번 편에는 이제 스탠리 파괴한마 편도 마찬가지고 스탠리 콤보 세트 편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으로 저희 사비로 촬영하다 보니까 어떤 나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을 못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스탠리 본사에서 저희 공구 브라더스 채널을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10분께나 이 샌딩기를 또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시거든요. 진짜 이렇게 항상 저희 영상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신청이 완료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1월 2일 날 일괄 또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나 이제 샌딩기를 혹시나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 어떤 샌딩기를 써볼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금 스탠리 운영 샌딩기 이제 SS30이라는 모델을 제가 진짜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짧았지만 너무 뜻깊은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스탠리 본사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구 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샌딩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220을 꽂아 쓰는 유선 샌딩기든 아니면 충전 샌딩기든 에어 컴프레서에 연결해서 에어로 쓰는 샌딩기든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거는 상관없이 이렇게 샌딩기를 쓰실 때 샌딩 페이퍼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숫자가 항상 있습니다. 뭐 40번, 60번, 80번, 100번, 120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부드러운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나무를 벗겨내는 정도가 굉장히 연하겠죠. 그리고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40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칠기가 매우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벗겨질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 적혀있는 숫자 원형 페이퍼든 A4용지처럼 생긴 종이 페이퍼, 천 페이퍼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페이퍼에 적힌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거칠어진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 샌딩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페이퍼 작업 위에도 제가 더 가져왔는데 이렇게 광택 작업할 때도 쓰세요. 전문적으로 광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샌딩기가 아닌 광택기라는 제품을 쓰시겠지만 우리처럼 뭐 일반적으로 자기 차를 혼자 셀프 광택을 내보고 싶다던가 이런 부분일 때 샌딩기를 많이 쓰시는 추세인데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광택기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패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 패드가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두운색, 그러니까 검은색이 제일 어둡겠죠. 검은색 기준으로 해서 연해지면 연해질수록 페이퍼 기준했을 때 숫자가 높아져서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같은 광택 작업을 하더라도 초벌에 맞겠죠. 그래서 차에 묻어있는 이런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날려내고 이제 부드러운 작업을 할 때는 연한 색깔, 그리고 초벌 작업을 할 때는 진한 색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보통 이렇게 양모 패드라고 하는데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완전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딩기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샌딩기를 쓰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